자, 이제 용도 지구예요. 예, 용도 지구는 이것만 알면 돼요. 용도, 이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모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지정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가 이게 보완하는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칠학지구. 자, 칠학지구라는 게 있어요. 칠학지구. 무슨 지구요?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뭘 보완하는 거예요? 칠학정비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자연칠학지구가 있고 집단칠학지구가 있는데, 자연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칠학정비하는 거고, 맞아요?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해주는, 완화해주는 거다라는 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얘는, 자, 용도지역 대통령령권 받으면서 또 받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칠학지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연칠학지구 안에 별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얘네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각해야 돼. 이런 토지는, 자, 집들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보전용도 지역이니까 집들이 띄엄띄엄 있죠. 그러니까 자, 주거 생활하기가 편리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안에 편리한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칠학을 정비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예, 중층이겠어요? 저층이겠어요? 이런 데면 다 저층이잖아요. 4층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몇 종? 1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몇 층이야? 4층이야 자, 이렇게 지으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건폐율이 얼마라고? 6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하는 거죠. 고층 짓는 거 아니니까 용적률은 별도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원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요, 개발제한 개특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집단 칠학지구 지정되면 여기는 칠학 정비해야 되니까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뭐에 의해서? 개특법에 의해서 여기는 개발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면, 시험 범위는 아닌데 알아두면 되게 좋은데, 이 개특법에서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은 일반적으로 개발하라고, 개발하지 말라고, 개발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뭐로 지정된 것은, 집단 칠학지구로 지정된 것은 칠학을 정비하면서 개발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특법에서는 집단 칠학지구 안에서는 개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막 개발하라고 돼 있겠어요? 계획적으로 개발하라고 돼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특법에서 집단칠학지구는요, 개특법에 의해서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 개특법에 돼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야.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라고 돼 있어요. 운행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 집단칠학지구 안에서는 개특법에 의해서 여기 칠학 정비할 때는 여기에서 칠학 정비 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무슨 사업이요? 칠학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칠학 지구 안에서 칠학 정비 사업을 하려면 여기를 뭐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복합 정비해 나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무슨 지구요? 개발진흥지구. 얘도 자,
얘도 자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완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자 주거 개발 지능 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관광 휴양 개발 지능 지구, 섞은 거 두 개 이상 복합, 요 세 가지 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한 거 특정 개발 지능 지구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다섯 가지가 있죠.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대통령 영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만약에 도시지역 도시지역 바깥의 지역에 얘가 지정이 됐다. 여기 보존해야 되는데 얘는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무엇에 의해서 개발계획 뭐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규제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 도시지역 외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된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도시지역 외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면 어느 지역하고 똑같다고 계획 관리지역하고 똑같아서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100 이렇게 적용받으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용도지구를 알아두면 좋으냐면 자 보세요. 고도지구라는 거 있어요. 무슨 지구요? 자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겁니다.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가 있는데 맞아요? 자 여기에서는 최고높이 최저높이를 규제해야죠. 여기는 용도지역 안에서는 높이 규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도지구 안에서 높이 규제는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만 알면 뭐에 의해서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됐어요? 그 다음에 공항시설 보호지구 있죠? 무슨 지구 보호지구요?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기 관련된 거죠. 이런 거는 항공기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거는 이거를 규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항공법. 항공법이 어디 있어? 항공기면 항공법이에요? 공항법이에요? 그래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 정도? 이 정도 알아두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만 알아두자. 자, 그래서 이제 용도지구가 이렇게 도시군관리계로 결정이 되면 얘는 조례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조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엇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지정이 돼서 대통령령이나 그 위에 덧붙여진 조례에 의해서 이용한 목적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건축물이 무슨 물이요? 건축물이 가봐요.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무슨 지구나요?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쳤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미관 유지해야죠. 예, 높이 규제 받아야죠. 예? 그래서 얘는 이거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목까지도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관지구 고도지구 그걸 따르라는 얘기고 만약에 건축물이 방화지구 있죠? 방화지구하고 그 외 지구에 걸쳤어요. 그러면 건축물만 뭐만이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어디 걸 따르라는 거예요? 방화지구 거 따라야 돼. 불타는 대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 경계가 뭐로 돼 있다면 방화 벽으로 돼 있다면 방화지구는 방화지구 그 외 지구는 그 외 지구 걸 따라라.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를 일단 딱 정리해 놓고 나중에 공부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 한번 가봐요. 경관지구 있죠? 여러분 이거요.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라는 거 있어요. 예,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경관지구래요? 시가지. 시가지니까 도시 경관이죠. 자연 경관이 아니라 얘는 무슨 경관이요? 시가지 경관. 다른 얘기로 하면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런 얘기가 있나요? 예. 이번에는 중심지 미관지구. 미관지구니까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근데 중심지니까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높은 지역. 맞잖아요. 미관 유지관리. 역사문화 미관지구죠. 미관이니까 미관이 나와야 돼. 보완하는 건 뭐니까? 미관이니까. 근데 미관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이거 벌써 틀린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역사문화 미간지구. 역사문화 그러면 문화재 같은 거 얘기한다 그랬어요?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의 미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돼 있죠? 뭐가 나와요? 문화재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존.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얘는 보존지구예요. 무슨 지구라고요? 보존지구. 얘를 어떤 보존지구라고 하냐면 역사, 문화, 환경, 지역까지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죠. 개발지능지구니까 개발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주거니까 무슨 기능 중심으로? 주거기능 중심. 복합개발지능지구니까 개발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죠. 근데 복합이니까 두 개 이상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셨어요?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물어보는 거 틀리면 안 돼. 됐어요? 다만 이제 세분되는 거를 좀 알아두셔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 중에 중요 저기 보존지구라는 거 있어요. 무슨 지구요? 보존지구.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역사, 문화, 환경. 그 다음에 중요 시설. 여기서 말하는 중요 시설물은 무슨 시설 얘기한다고요? 군사시설 얘기합니다. 무슨 시설 얘기해요? 군사시설. 이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되는 게 뭐냐면 생태계.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시설 보호지구라는 거 있어요? 무슨 지구요? 저 여기는 시설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보호되는 시설이 네 가지예요. 하나가 학교시설, 또 하나가 공용시설, 그 다음에 항만시설, 공항시설. 이렇게 네 가지다. 여기에 군사시설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군사시설 보존지구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뭐라고?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죠.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경관지구 나왔죠? 조례, 조례. 경관지구 그러면 질 뒤에 못 찾으면 돼요. 조례. 근데 조례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도시계획위원회 나왔죠? 틀린 거예요. 그거를 뭐로 바꿔야 돼? 도시군 계획 조례. 집단철학지구 나왔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얘는 어느 법? 개특법. 맞죠? 예. 고도지구 나왔죠? 고도지구니까 높이니까 뭐 나와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찾았어요? 키워드 찾으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 건축할 수 없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친학지구는 대통령령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이니까 4층이야. 그러니까 몇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5층.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이니까 관광휴게시설 여기에다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관광지로 개발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라는 얘기지. 관광휴게시설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친학지구가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이잖아. 그래도 이제 자연친학지구는 보존용도지역의 친학정비지.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좀 자연친학지구는 시골틱한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맞아요? 저쪽 그 주거지역에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형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그래요. 그러면 리을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럼 맞은 거는 리은 디귿. 됐어요? 19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친학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연친학지구니까 1종 일반주거, 시골틱한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에서 따지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된다고 안 된다고? 자, 여기 노래연습장 될까요 안 될까요? 창고는요? 축산업용 창고. 약간 시골틱한 1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맞아요? 방송국은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TV도 보지 말고 뭐 봐요? 라디오 만들어야 돼요? 방송국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신병원은요?
아, 정신병원은 주택지역 이런 데다가 정신병원 지금 격리병원 이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아, 안 되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이런 것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런 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걸 어려워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왜 어려워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외우면 안 돼. 우리가 건축법에서 용도 배워요 안 배워요? 용도만 잘 알면, 건축법에서 배우는 용도만 잘 알면 나머지는 용도 지역 지정 목적 보고 쓰임새 보고 아 여기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찾아낼 수 있어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요, 20번 갑니다. 용도 구역에 이번에는 뭐라고요? 용도 구역.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해서 토지가 이용되면 되는데, 자 여기에 규제를 받지 않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설치,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구단위 계획은 얘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래서 용도 구역은 자 일부 토지 있죠? 일부 토지에 요 여기에서만 쓰이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구역이에요. 용도 구역. 얘하고 상관 있고 없고? 없고. 그냥 여기에만 독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게 뭐라고요? 용도 구역. 그래서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끝. 됐어요? 개발 제한은 국장이에요. 근데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다음에 보안상. 요 목적만을 위해서 자, 이용돼야 될 용도 구역은 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써야 돼?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일정 기간이 시가와 유보기간인데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이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언제?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거. 그것만 알면 되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비교해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개발제한구역은 보안상, 그 다음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시가와 조정지역은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맞아요? 근데 얘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맞아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장관님이 지정하고 요거는 시도지사.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요거 장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이게 두 가지가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요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니까. 문제는 얘예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돼서 개발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언제 해제될지도 모르고 개발은 끝까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했어요. 우리도 시가와 조정구역처럼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뭐 개발제한구역 우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는 너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 지정돼서 너무 재산적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계속 헌법 소원을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처럼 뭐 기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도와줄게요 해갖고 만든 제도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친학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뭐 지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언제 해야지 해제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해제 안 돼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한 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뭐를 지정해라? 먼저 집단치락지구를 지정해서 치락지구 정비사업 해야 안 해요? 그럼 여기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다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뭐 될 수 있도록, 해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집단치락지구 제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 이렇게 집단치락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를 개발할 때 복합개발하라고 돼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여기 복합개발해서 자동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뭐 되는 곳이면요, 해제되는 곳이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뭐 지정돼서 집단치락지구로 지정돼서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난 후에 해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걔네들은 집단치락지구로 해갖고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개발이 돼서 해제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끝나고 나면 해제가 돼요. 맞아요? 그럼 해제되면 개발할 때 복합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얘는 그렇게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 이상으로 해제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는 거예요. 왜? 얘는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해제되기 때문에. 이해하셨냐고? 요거 설명해 주려고 지금 요거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는 우리 시험범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냥 그래서 수업시간에 그냥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도. 그래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면 얘 행위제한 일어나죠. 예, 시가와를 유보하는 거 아닙니까? 뭐를 유보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도시군 계획사업도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개발행위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보기간 동안에는. 맞아요? 근데 공익상 국방상,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거 있죠? 그거는 할 수 있고, 개발행위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주민을 위한 거 있죠? 원주민들을 위한 일정한 행위는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원주민들을 위한 거, 원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공익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고. 원주민인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주택 있죠? 이거는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고? 증축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뺀 나머지 건축물은 원주민인에도 허가받아서 뭐만 할 수 있다고? 개축, 재축, 대수선만 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요거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얘 과거에는 그래서 용도구역 그러면 얘가 나왔어요. 얘가 시험 문제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 하나 새로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나온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를 잘 알아둬야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국장이 지정해요. 얘는 어떤 목적입니까? 이것만 알면 되잖아. 용도구역은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얘는 어떤 거냐면 도시 정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도시의 뭐를? 정비를 촉진해서 지역의 거점을 육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여기는 그래도 최근에 개발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그 전에 개발됐던 구도심은 어디에요? 대전역 있는 데입니까? 거기는 구도심이죠. 그러면 맨날 우리나라 도시개발은 이렇게 지역의 외곽 부분에 신도시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를 개발해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너무 낙후되는 거예요. 슬럼화되는 거죠. 안 되겠다. 여기를 좀 정비를 촉진하면서 그 구도심에 있었던 데를 다시 대전역 있는 그 분간을 대전시의 지역의 거점으로 좀 육성을 다시 해보자 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거기를 뭐로 지정하면 돼? 입지규제 최소구역. 누가 지정하라고요? 국장. 올해까지만 국장이고 내년부터는 시도지사예요.
이번에 처음 생겨갖고 국장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때까지만 이거 국장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 지역이겠죠. 맞잖아. 도시 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하는 데가 무조건 되고 도시 지역이겠죠. 이런 지역에 이미 개발돼서 낙후된 거를 거기에 있는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 토지의 무슨 이용이요? 복합적인 이용을 모여서 증진해서 됐어요? 도시지역 안에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을 증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얘 갖고 안 된다며. 얘 갖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별개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뭐에 의해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요거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됐냐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해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맞죠? 네. 그럼 끝인 거예요. 용도구역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돼. 두 가지만. 특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잘 알아두지. 요번에 개정된 거니까. 됐어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얘가 없었으니까. 이해하셨어? 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요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가봐요. 자,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장관, 개발제한구역. 맞죠? 개발제한구역 국장.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어디가 틀렸어요? 기본계획이 틀렸지. 얘는 뭐라고? 관리계획이지. 시도지사. 도시자연 공원구역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광역도시계획 OX예요. X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시도지사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에서 뭐 되는 구역이요? 해제되는 구역. 해제되는 구역이면 이제 막 개발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이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다. 맞지 얘가? 그렇죠? 궁극에는 용도구역 문제 물어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물어본 거 다름없어요.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한다고? 해장. 시도지사 틀렸죠? 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건 맞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틀렸죠? 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도 틀렸죠? 뭐로 하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이해하셨냐고요? 자, 21번 갑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나왔죠?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죠. 2종 전용 주거 틀렸죠?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이죠. 틀렸어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일반 공업 지역이죠. 준자가 들어가면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경공업 수용하되 일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게 준공업. 자, 3번 공유수면 매립구역 나왔네요. 그럼 같은지 다른지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다? 그러면 같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무엇 찾아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됐다 이거죠? 그럼 어디 거 따라야 돼? 보전 녹지. 자연 녹지 OX예요. X.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하고 그 밖에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 적용받는 거죠? 근데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미간지구, 고도지구에 걸쳤어. 그러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간지구 거 적용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5번.
자, 22번부터가 이제 이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좀 전에는 이거 본 거고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너무 쉬워. 자, 여기 보세요. 자, 용적률은 뭐는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됐어요? 건폐율은 무슨 뭐율은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예. 근데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가중평균값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를 그냥 가중평균 용적률, 가중평균 건폐율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꼭 이걸 물어봐. 최대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무슨 면적이요?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예 구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돼.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나누기 100. 이렇게 해주면 최대 연면적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최대 건축 면적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건폐율 활용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100분의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거 잘 생각해서 후닥닥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보면 갑의 토지는 500인데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 상업지역의 400.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을 치면 660제곱미터 이하죠? 660제곱미터 이하 있네. 그쵸? 그러면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적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뭘 구하래요? 최대 연면적. 그럼 근린 상업지역이 얼마니까? 400.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예? 근린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라고요? 500. 그러면 400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5 하면 되지. 5. 왜? 100으로 나눠야 되니까. 예? 여기 봐봐. 여기. 자, 괜찮아. 여기 봐봐. 이거잖아요. 근데 가중평균값 구해야죠. 근린 상업지역이 얼마 거쳤어?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얼마야? 500. 500%잖아요. 근데 그걸 뭐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그냥 5만 해주면 되지. 가중평균값이니까 도하기 해야죠.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래요. 얼마 거쳤대요? 100. 여기에다가 용적률이 얼마래요? 250. 250을 100으로 나누면 2.5. 이렇게 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대 연면적 아닙니까? 54, 20, 2000. 도하기 250. 그러면 2250. 답은 몇 번이에요? 아, 이런 거 빨리빨리 계산해야 된다고. 이해하셨냐고? 이해 가요? 23번도 똑같아. 밑에 것도. 대지 면적이 500인데, 자,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뭐 구하래요? 최대 연면적. 그러면 용적률 갖고서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40%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60%는 자연 녹지지역. 녹지지역 꼈네? 아, 녹지지역 끼면 각각 받는 거죠? 각각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보면 40%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500제곱미터에 40%는 얼마예요? 200. 그쵸? 근데 거기에 용적률이 얼마래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얼마래요? 80%. 맞아요? 그러면 100으로 나누니까 얼마 곱하면 돼? 0.8. 맞아요? 도하기. 자, 나머지 300은 자연 녹지 지역에 걸쳤겠네요?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래요? 50%. 그러면 100으로 나누니까 0.5.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있죠? 여기에는 얼마 할 수 있어요? 16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에는 얼마 할 수 있고요? 15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최대 연면적 구하는 거니까 합치면 얼마입니까? 310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냐고요? 이해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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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는 뭐 가중평균 용적률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네는 여기는 여기.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는 여기 이렇게 적용할 뿐이에요. 근데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최대 연면적 구하는 거. 자, 그거하고 이제 24번 문제는 건축물의 4분의 1과 토지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걸쳤대요? 미관지구. 그럼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목까지도 토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관지구 거 적용받아라, 이거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건축물이나 토지 모두 미관지구 걸 적용하세요. 이해하셨나요? 자, 25번 가봐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지역,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왜 없어? 여기 봐, 여기 용도 지역이잖아.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 지정돼요 안 돼요? 아, 지금 지정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보완되면 지역하고 지구는 중첩 지정될 수 있다. 녹지 지역하고 관리 지역, 녹지 지역도 용도 지역, 관리 지역도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아, 이제 지겨워 죽겠네 이거. 그렇죠? 어디 것 따르라고? 보전 관리 지역이지. 관리인데 왜 녹지가 나와? 아이고. 보전 관리 지역.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3번.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맞죠?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요? 해장이.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런 거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26번. 용도 지역, 용도 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도간 농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어디 거 따라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틀렸죠? 도시 지역인데 미세분됐대요. 어디 거 따르라고요? 보전 녹지. 틀렸죠? 관리 지역인데 미세분됐대요. 어디 거 따르라고요? 보전 관리. 이해하셨어? 답은 몇 번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발사업, 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사업만 할 수 있다. 아니죠.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것만 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냐고요? 오예요? X예요? X.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됐어요? 개발행위네. 이거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행위는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모든 개발행위는 허가할 수 없다. 오예요? X예요? X. 허가 받아서, 자, 공동이용시설, 공익시설은 뭐 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고. 허가받아서 주택이라면 뭐 할 수 있고? 증축할 수 있고. 나머지 건축물은 허가받아서 개축, 재축, 대수선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거 개발행위 허가 내줄 수 없다. 오예요? X예요? X.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 정도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좀 정리하라고 이거.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해드렸잖아.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용도 지역에 요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위에 써 있는 거.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면 지역 도면이 고시한 날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미지정 지역 있어요, 없어요? 미지정 지역 있고, 자, 미세분 지역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미지정 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거. 도시 지역인데 미세분이면 보전 녹지. 관리 지역인데 미세분이면 보전 관리 지역 거 따르라고. 맞아요? 근데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330제곱미터 이하한 부분이 있으면 용도 규제는 넓은 거. 됐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후딱딱 계산하면 돼요. 요거 의미 알아서. 맞아요? 근데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하라고? 각각.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근데 이 용도 지역 위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지정된다? 용도 지구.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거 있죠? 강화하는 건 대통령령에 의한 거 받고 그 위에 덧붙여진 용도 지구에는 요거 플러스 조례로 정한 걸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완화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친화 지구는 대통령령, 집단 친화 지구는 개특법. 맞아요? 고도 지구는 이거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해야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 이해하셨냐고?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배웠지만 이런 것도 있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가 정되면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어디에다 지정되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 예, 지정되는데. 예,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니까 이거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 규제는 어느 법? 산계법. 맞아요? 건폐율도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아, 얘는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지. 공업지역이니까 건폐율은 몇 프로? 건폐율은 몇 프로? 70. 공업지역은 건폐율 70이잖아 맞아요? 예, 도시지역 외지역에 정되면 용적률은 150%에서 별도 적용하는 거. 이거 하나만 더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냥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요거를 알아둬야 돼. 요거를 일단은.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지정돼서 요렇게 다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용도구역은 얘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맞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몰라도 돼. 시험범위 아니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통령령.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별도로 배운 거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뭐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근데 얘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냐?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통령령.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개발행위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거 할 수 있고. 됐어요? 개발행위라도 원주민의 공동생활 공익을 위한 건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고 주택은 허가받아서 증축할 수 있다. 이 끝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뭐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에 관련된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해하셨어?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를 알면 끝난 거야.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냥 관계성 때문에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되면 이렇게 받는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지구가 지정이 되면 조례로 덧붙여진다는 얘기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용도구역부터는 얘하고는 관계없이 별개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게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죠? 쓰잖아요. 얘네들도 이거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그러니까 얘는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면 이거 규제 받으면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여기에서 뭐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구단위계획에 뭐 들어가야 돼?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아, 이거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야 돼. 이게 밑에 게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니까 전체라고 일부라고 뭐에 도시군의 일부. 근데 여기 개발해야 되잖아. 여기를 무슨 개발한다고? 복합개발. 그러니까 일부 토지가 개발 가능한 도시 지역의 일부 토지여야지. 맞아요? 도시 지역 안에 일부 토지라서 개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밋밋한 기본적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 무슨 개발하려면 복합개발하려면 여기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녹지지역은 개발해요 보존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인 상태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디에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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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이런 데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데서 뭐 되는 곳? 해제되는 곳이면 지정할 수 있다. 됐어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경우 있죠? 어떻게 외웠어요? 정택이 10년 정비구역 택지개발 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시공이 녹주 30만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개택이 아니라 그랬지. 도시개발 구역 있지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가 도시개발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되잖아. 그럼 거기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돼. 맞잖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난 곳은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이 된 데 아니야. 거기를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개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야 합니다. O야 X야? X야. 개택이 아니라고. 꼭 뭐 해야 된다고? 정택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30만 이상으로 해제되는 곳은 지정해야 한다. 근데 우리 아까 개발제한구역 얘기해줬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 이상으로 해제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이해하셨냐고 이 얘기를. 이것 때문에 아까 집단지락지구 설명해 준 거야. 이해하셨어? 예, 그래. 그래서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지정하여야 한다. 더 쉬운 거 이제 도시지역 외지역이지. 무슨 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여기죠. 여기에 일부 토지면 주로 보전 용도니까 보전 용도를 복합개발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면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어디라면?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할 수 있잖아요. 여기라면 일부 토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 무슨 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이고. 됐어요? 네,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인 곳 있죠? 이런 곳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자,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3만 이상이에요. 3만. 면적은 얼마 이상이에요? 3만.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0만 이상이어야 돼. 복합개발해야 되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데 3만 정도 해갖고 많이 모여갖고 복합개발하라 그러면 복합개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얼마고? 30만 이상이고. 여기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당연히 있어야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거 파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요건을 갖춘 계획관리지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러한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여기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 지능 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디하고 똑같다고? 계획 관리 지역. 그럼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얘는 얘를 보완하기 위한 거지.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얘 안 지정돼도 그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어느 거나 다 들어와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농림지역 있어요 없어요? 생산관리지역 있어요 없어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저기에 주거개발지능지구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지정하면 안 됩니다. 얘는 이거를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아, 보완하는 거 아니니까 지정 못해요. 여기에다가 특정개발지능지구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산업유통은요,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고요. 막걸리 공장 팔아먹는 거 맞아요? 네. 여기에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는요 이 두 가지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억나요? 여기에 산업유통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관광휴양은요 가능해요. 관광휴양 됐어요? 이해하셨냐고요? 이런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싸하네. 아유,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 틀려. 그럼 틀려보면 돼. 틀려보면 되는 거지. 뭘 또 틀려, 틀리기는. 자, 여기 한번 봐요. 도시지역 외지역인데, 여기에 용도지구가 정됐는데, 용도지구를, 여기에다 정돼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됐어요? 여기에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려고 한대요. 그럼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뭐 지정하라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야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받으니까 맞아요? 자 이런 곳이면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마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3년. 몇 년? 그래서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이라고? 3년.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이거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고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규제를 받아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하면서 난개발하면 안 되죠? 여기 반드시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련된 거 들어가세요. 그러면 용도규제 완화한다는 얘기고 이거를 완화한다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이거를 완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건폐율은 얼마? 150% 이내에서. 무조건 되고 150%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150%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자, 아니, 그 정도만 알면 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관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를 알아둬야 되냐면 이거를 알아둬야 돼, 이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용도지역 있죠? 여러분들이 이 용도지역을 알면 나머지는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거의 기준은 얘예요, 얘. 이해하셨어요? 얘인데 얘의 미비점 보완하려고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고. 맞아요? 얘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지정하는 게 용도구역이고. 맞아요? 얘로서는 안 되는 복합개발하려고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맞아요? 얘의 영향을 안 받고 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이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얘에 대한 이해, 밑바탕이 없으면 이 나머지들은 공부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얘만 잘 알면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토지인데 맞아요? 네, 복합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거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 모를 게 어딨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인 것도 알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나요? 좋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냥.